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업무 분산화 추세에 상응하기 위해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 규제 체계는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금융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금융 규제 체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현행 금융 규제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의 권역별 규제라는 기본 틀에 건전성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의 기능별 규제가 가미된 포지티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자본시장법과 같이 일부 불완전한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이질적인 규제 체계는 규제 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는 빅테크 등의 비금융회사는 전통 금융회사보다 규제를 약하게 적용받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혁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전통 금융회사나 중소형 핀테크보다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금융 규제에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원칙 자유,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권역별 규제를 핵심 업무 중심을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고 핵심 업무를 분할하여 디지털화, 분산화 추세에 상응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장벽을 허무는 혁신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는 규제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유란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해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며 책임이란 자유 경쟁이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을 훼손할 경우에 이에 합당한 징벌적 규제를 부과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지할 행위를 규정하여 더욱 완전한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비금융회사들이 규제 차익을 통해 독점적 수익을 올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재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규제의 효과,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 수요가 확대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복잡하고도 이질적인 현행 금융 규제 체계 개선을 통해서 디지털 금융 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금융 산업의 균형 발전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